아우, 반팔을 입고 시작해가지고 아우 힘들어. 아우, 추추추추. 뭐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최근 들어 광고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이름, 전화번호, 나이, 성별은 기본이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무슨 은행을 사용하는지, 심지어 보이스피싱조차 저를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함부로 전화를 끊으면 뭔가 찾아올 것 같고 그런 찜찜한 느낌이에요. 제가 종종 보는 진용진님 채널을 보더라도 가끔씩 집에 가면 누군가 침입한 흔적인지 옷장이 헝클어져 있고 뭔가 굉장히 무서운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딱히 없으시더라고요. 숨어서 기다리자니 나도 순정이 아닌 일상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무섭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스케일이 좀 커지는 것 같으니까 좀 줄여서 다른 걸 생각해보면 누구나 방에 보여주기 싫은 물건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걸 떠나서도 누가 내 방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자꾸 들어오는 것 같은데 흔적은 없고 킹리적 가심만 쌓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샤프심이나 종이를 문틈에 끼워 넣으시고 등교하거나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데스노트 좀 보셨나봐요. 뭐 여튼 그래요. 내가 외출한 사이에 누가 들어와서 샤프심이 부러져 있고 종이가 빠져 있어요. 그럼 사람이 들어간 건 간 거고 대체 언제 들어갔다 나온 걸까요? 마음 같아서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싶지만 너무 노골적이기도 하고 번거롭습니다. 또 제약사항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아주 간단하게 단돈 만 원으로 내 공간의 침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범 장치입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9 정도에 구매한 와이파이 도어 센서입니다. 무슨 크고 작은 알약처럼 생겼는데 패키지를 개봉하면 구성품으로는 도어 센서 본체와 자석, 그리고 양면 테이프가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혹시 벽에 장착하실 분들을 위해 나사와 칼블럭을 제공하네요. 근데 본체가 가볍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로도 충분합니다. 나름 세심하게 리셋을 위한 유심핀도 제공하는데 애플 제품 사면 들어있는 그것과 동일한데 퀄리티가 좀 낮네요. 원리는 정말 간단한데 자석이 본체에 닿고 떨어짐을 감지해서 와이파이를 통해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본체를 슬라이딩하고 열어주면 AAA 배터리 2개가 필요합니다. 넣어주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아이폰 어플을 둘 다 지원하기 때문에 옆쪽에 QR코드를 스캔해서 어플을 설치해줍니다. 저는 아이폰으로 설치를 해볼게요. 안드로이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투야 스마트라는 어플이 깔리는데 실행해주시면 샤오미 미 홈 어플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정말 다양한 와이파이 IoT 기기들을 제공하는데 우리는 도어 마그넷 와이파이니까 아이콘을 누르고 세팅을 해줍니다. 네, 연결이 끝났습니다. 설정이 끝났는데 이 부분은 한글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플을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를 지원하는데 딱히 연관성은 없어 보여요. 우측 하단의 톱니바퀴를 보면 심플합니다. 문이 열렸을 때 알림, 배터리가 낮을 때 알림, 문이 닫혔을 때 알림. 사실 이 알림 세 가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문이 닫혀있는 상태이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알람이 오고 문이 닫히면 역시 알람이 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게 제품 특성상 맞닿아야 하기 때문에 설치 환경에 단차가 있으면 안 돼서 저는 나무젓가락과 시트지를 사용해서 단차를 맞추고 양면 테이프로 제품을 부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이렇게 칼같이 알림이 옵니다. 이렇게 문자처럼 타임스탬프가 찍히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지 않았는데 알림이 온다 그러면 양면 테이프가 떨어졌거나 누가 문을 연 것입니다. 섬뜩하죠? 좋은 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알림이라서 연동된 애플워치에서도 알람이 와요. 그리고 등록해놓은 안드로이드, 아이폰에서도 모두 알림이 옵니다. 꼭 문에다만 달지 않아도 응용하면 장롱, 책상, 그리고 다이어트 금식용으로 냉장고에 설치해서 알람이 올 때마다 1,000원씩 받는 것도 재밌겠네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와이파이가 제품과 꼭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유기를 자주 끄신다면 소용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알림을 받을 스마트폰은 셀룰러이든 다른 와이파이든 인터넷에 접속 가능하기만 하면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만 보고 싶은 신작, 아니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커피 두 잔 정도 포기하고 간단하게 설치해보는 건 어떨까요? IoT도 이제 정말 우리 곁에 친숙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